부산 지역 대부분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가 열렸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라 행여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고 병상 부족 사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열린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신도들은 일일이 방문 기록을 남기고 손 소독을 하고서야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배 참석 인원이 전 좌석의 20%로 제한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되면서 부활절 달걀을 나눠 먹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만큼 부산시는 교회와 성당 1,200여 곳에 대해 일제히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장애인대가 20%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3,760명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체킹한 참석 인원은 375명입니다. 북구 포도원교회에서 열린 합동예배에 기독교 단체 등 800여 명이 몰렸지만 대부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진 가운데 제한된 예배 인원을 넘는 등 가벼운 위반 사례 10건만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새 4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38명 중 33명은 N차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이 100곳이 넘는 만큼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또 본인이 이용자임을 밝히지 않고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의료진 2명이 백신 접종 후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코로나 병상은 약 30%밖에 남지 않은 상황. 사실상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